묵직한 소뚜껑 보이스 최은비. 아 진짜 잘하시지. 여기 진짜 세다. 최은비 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. 저는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. 잘해야 될 텐데 이 노래는. 흥분만 안 하면 좋겠어 이 노래는.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이거.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 손. 아 함정샵. 아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 얼어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.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.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. 차라리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. 최은비씨의 무대였습니다. 조용필씨의 창밖의 여자를 열창했습니다. 일단 선곡은 저는 딱 보고 아 잘하겠다. 특히 후렴 부분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뭐 느낌이면 느낌 고음이면 고음 다 소화를 하셨는데 그 전까지가 집중할 수 없었어요. 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음정도 샵되고 그 다음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좀 듣기가 힘들다가 마지막에 이제 후렴에서 지를 때는 아 그래도 국악하신 분이니까 뭐 여기는 괜찮다 정도.